안녕하십니까, 마초입니다. 자, 오늘을 리뷰할 거는 또 성게를 한번 갖고 와 봤습니다. 지금 살아있는 성게라서 이제는 지금은 이제 남해 지방은 지금부터 이제 살아있는 성게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성게에 대해서 오늘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성게를 싱싱한 성게를 고르는 방법은 이렇게 뿔이 선명하게 나 있어야 됩니다. 얘네들이 막 뿔나져 있거나 그 다음에 하얗게, 얘네들이 이제 힘이 없어갖고 죽기 시작하면은 뿔이 하얗게 됩니다, 이 끝부분들이. 그래가지고 얘는 좋은 성게다 안 좋은 성게다를 정확하게 판명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성게가 상태가 안 좋아지면 이렇게 하얗게 보입니다. 그리고 하얀 물도 나오고, 그때는 살아있는 성게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. 그때는. 자, 성게는 오늘 세 가지 요리를 해볼 겁니다. 살아있는 걸 반으로 잘라가지고 안에 있는 성게알을 먹어볼 거고, 또 몇 마리는 삶아가지고 먹고, 그 다음에 또 몇 마리는 성게 비빔밥을 한번 만들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성게 같은 경우는 이때는 반으로 무조건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. 얘네들 손질이 간단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얘네들은 그냥 반으로만 쪼개주시면 돼요. 자, 보시면은 이렇게 노랗게 알이 차 있습니다. 노란 알 말고는 다른 거는 드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안 드시면 됩니다. 노란 알만 빼갖고 드시면 돼요. 대한민국 모든 수산물을 리뷰하는 마초TV의 마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성게에 대해서 가져왔는데, 성게도 종류가 몇 개 있습니다. 이렇게 보라성게도 있고 말똥성게도 있고. 자, 그런데 이제 이 성게들의 효능이 또 굉장히 뛰어납니다. 최근 들어서는 이제 건강식품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. 심지어 해외에서도 비싼 가격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, 저희 나라에서. 근데 물론 또 수입을 해올 때도 있습니다. 뭐 양이 부족하면 무조건 수입도 해야 되니까. 그리고 특히 강장제 효능이 탁월해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해산보다 단백질이 훨씬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. 그럼 바다의 호르몬이라고도 부를 정도로. 그리고 청정지역 제주도에서는 예로부터 성게가 산호조리나 그 다음에 알코올해도, 그 다음에 술병 치유에 또 굉장하게 좋은 또 음식으로도 알려져 있고, 또 성게의 영양소는 단백질, 철분, 염산, 비타민 뭐 그런 게 다량 함유되어 있고, 빈혈 예방, 피로 회복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뭐 얘네들은 뭐 또 다이어트에는 또 말할 것도 없고, 뭐 항시 바다 음식들은 다이어트에 안 좋은 건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일단 먼저 생 걸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성게알을 뭐 다 골라갖고 좋게 포장해 주는 데도 있겠지만, 그러지 않은 곳에서는 내가 직접 성게를 까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. 자, 성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삶아서 먹는 것과 이렇게 그냥 생 걸로 먹는 게 있는데, 생 거는 실제로 삶은 것보다는 안에 이 내장 같은 거, 뭐 내장 아니고 검은 막인데 정확하게 명칭은 모르겠습니다. 이게 잘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삶아놓은 거는 훨씬 더 좀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. 이 살아있는 거는 뭐 바다를 그대로 먹는 거라고 보셔야죠, 이거. 자, 성게 알에는 뭐 안에 뭐 다른 부유물들이 굉장히 많은데, 그래도 먹어도 얘네들은 뭐 탈이 나고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먹어가지고 뱉으시면 됩니다. 이 성게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먹어봤는데, 이 성게를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참기름도 아닌 게 굉장히 고소하고, 아이씨 표현하기 어려워. 좀 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, 일단.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센 거, 이 날고로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좀 비추천입니다.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면 살이 다 깨져버립니다. 실제로는 얘들 숟가락으로 파가지고 물에다가 바닷물에 던져가지고 분리를 시키면은 이렇게 나옵니다. 제가 다 해놓은 건데, 잘 이렇게 먹는 게 낫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얘가 다 죽어버리면 진짜로 뱉어야 될 것도 많고. 젓가락질이 안 돼. 저는 삶은 걸 먹으려 합니다. 삶은 건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. 자.
야, 삶은 것도 또 삶은 거에 맛이 또 따로 있어요. 얘들 삶아버리면 단맛이 훨씬 강합니다. 특히 말똥성게, 말똥성게는 삶아갖고 먹으면 정말 기가 막힌데 얘네들도 이 검정 부분만 조금만 덜어주면 되는데 얘네들은 안 삶아놓은 것보다는 삶아놓은 게 훨씬 더 분리시키기 쉽습니다. 아 이거 진짜 포장마차에서 팔면 술안주 기가 막힌데 근데 성게가 아직은 정확하게 시즌이 들어왔다기에는 좀 어렵습니다. 지금부터 이제 나긴 나는데 성게가 알이 다 많이 안 차있기 때문에 복불복이라고 보시면 돼요. 내가 열어보지 않는 이상은 안에 알이 차있는지 안 차있는지도 모릅니다. 실제로 이렇게 삶아갖고 먹는 걸 맛으로 따진다 그러면 말똥성게가 얘보다는 위입니다. 말똥성게는 먹을 거는 적지만은 그래도 맛있게 표현되는 맛은 말똥성게가 얘보다 훨씬 더 맛있습니다. 달짝지근하고 근데 먹을 게 너무 적어. 그게 제일 탈이고. 자 아까 이제 같은 걸 깠는데 얘는 텅텅 비었습니다. 아내가 이제 복불복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이렇게 텅텅 비어있다 보시면 돼요. 뭐 다른 한쪽은 이렇게 조금 들어있고 어, 정말 맛있어. 맛있어. 잠깐 보랏물이 들어보네. 이렇게 보랏물이 들기 때문에 얘를 보라성게라 그럽니다. 뭐 흰색 옷이나 그런 데 입고 하시면은 좀 무덤이 잘 안 지워져 얘네들이. 자 이제 이 생걸로 먹는 거랑 삶아서 먹는 거는 이제 제껴놓고 자 이제 성게 빠지면 안 되는 거죠.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. 성게 비빔밥입니다. 자 성게를 제가 아까 이렇게 다 까놨습니다. 비빔밥 하기 전에 먼저 한 숟가락만 먹겠습니다. 성게가 다 모든 성게가 다 달짝지근한 건 아닌데 어떤 또 성게알은 또 쌉싸한 맛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빔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저는 정말로 많이 넣어서 밥보다 성게가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한번 비벼 보겠습니다.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 참기름 마들한테 빠지면 안 되는 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드려야 되겠네. 자 이 쿨세팅입니다.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비벼가지고 드시면 돼. 자 이거 기호에 맞게끔 뭐 자기 개인 취향에 따라 어떤 사람은 고추장을 좀 넣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고추장까지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. 그럼 성게알 맛이 전혀 안 나기 때문에 자, 자 먹어보겠습니다. 성게 비빔밥이 최고입니다. 맛있죠? 성게 처리되면은 이제 뭐 성게 비빔밥, 멍게 비빔밥 뭐 이런 것들 다 유명한데 저는 그래도 멍게 비빔밥도 좋아하긴 한데 성게 비빔밥도 유별나게 좋아합니다. 근데 식당에 가서 먹으면 양이 너무 적어. 근데 내가 직접 까갖고 먹으면 양이 또 굉장히 많은데 이걸 또 누가 해줄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냥 식당에서 2인분 시켜서 드시길 바랍니다. 얘가 계란 노린다처럼 딱 퍼져가지고 굉장히 엄청 고소한 맛이 난다 그래야 되나? 참기름이 안 들어가도 얘는 고소할 정도입니다. 이 성게의 느끼함을 이 야채가 다 잡아주고 있습니다. 야채가 없으면 좀 느끼할 것 같기도 해요. 그냥 밥에다가 달걀 노린자 푸는 거 그래가지고 바로 먹는 그런 느낌이라 야채 꼭 있어야 됩니다. 얘를 이제 조금 더 맛있게 먹으려면 간장을 조금 더 타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타가지고 맛을 내고 싶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상태로 먹겠습니다. 아 정말 맛있어. 이런 것 때문에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어. 제가 싱싱한 성게를 고르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뭉탱이로 넣었을 때는 어느 게 상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음식을.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싱싱하게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대로 성게를 골라가지고 여러분들 집에서라도 꼭 한 번쯤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.
자, 이제 성게 시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. 요즘은 이제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인터넷으로도 어디든 주문할 수 있습니다. 뭐 냉동 성게를 주문한다든가 살아있는 성게를 주문할 수 있는 그렇게까지 이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여건들이 여러분도 꼭 집에서 한 번쯤은 시켜가지고 만들어 드셔보시길 바랍니다. 자,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시청해서 감사합니다. 자,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자, 들어가세요.